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소개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종목 소개에 앞서서 지난 종목 리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지난 종목 DNC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4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목표가를 1차와 2차 연이어서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목표가 달성해서 17.5% 정도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0.5% 정도 상승세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도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1.4% 정도 빠지고 있지만요. 목표가를 기존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6.4%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이 5G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 이 삼성전자의 1차 벤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역시나 5G 시장 올해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인선 ENT입니다. 자, 인선 ENT 같은 경우도 현재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10.6%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폐기물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공급량에 비해서 지금 처리 용량은 굉장히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폐기물 업체들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아프타바이오입니다. 자, 아프타바이오는 이미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달성하고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대표 종목인데 사실 오늘 장중에도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13.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76%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트로메딕입니다. 역시나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현재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요. 오늘장에도 사실 장 초반에서 증시가 좀 밀리면서 약간의 하락 전환을 했지만 역시나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리뷰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의 생생 한마디에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이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로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파인텍이라는 종목이고요. 167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칠판으로 이동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파인텍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항상 소개해드린 종목들이요. 대부분 업황이 좋은 그리고 2021년도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는 파인텍. 자, 파인텍이죠. 이 종목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업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폴더블폰. 자,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사실 폴더블폰 우리가 흔히 뭐 접이식 핸드폰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갤럭시 Z 플립이라든지 또는 지금 아이폰 쪽에서도요. 지금 이런 플립형, 아니 이런 폴더블폰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지금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한 번에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폴더블폰 시장이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파인텍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길래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파인텍이요. 세계 최초로 폴더블용 본딩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실 본딩 장비 쪽에서는 파인텍이 가장 뭐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한 경쟁력과 그리고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본딩 장비를요.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대량 수주를 올해, 아 작년이죠. 이젠 작년에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업계 최초로 7인치 이상 폴더블폰 본딩 장비를 삼성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본딩 장비 쪽에서는요.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휴대폰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파인텍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일본의 JOLED예요. 대형 또 OLED를 수출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과 수주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 2021년도를 훨씬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자,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요.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파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사업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본업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도 잘 되겠지만요. 여기에 신사업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신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파인텍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네오노드와 지금 터치리스 센서 시스템을 지금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터치리스 관련된 시스템은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는 터치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터치식이죠. 그래서 이런 터치리스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개발에 투자를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와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 터치리스 관련된 제품의 수요 확대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2차전지입니다. 자, 2차전지도 제가 뭐 반도체라든지 5G와 더불어서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중에요. 후공정, 즉 검사 쪽 관련된 분야를 지금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성장 사업, 2차전지와 그리고 터치리스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본업 성장과 더불어서 이 신성장들이 주가 부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파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마 실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요,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느냐. 3분기부터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자, 그 말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3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이요, 실제로 흑자전환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업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성장 그리고 신성장 사업인 터치리스 시스템과 2차전지 이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폴더블폰 대표 종목이 바로 파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리고 상반기의 주가 상승 충분히 단기와 그리고 하반기까지 중장기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인텍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사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휴대폰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휴대폰이 애플 매니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외로 많은 물량이 지금 팔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21을 빨리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파인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시장 성장 수혜 기대감에 그랬는데 이 종목이 이 애플하고 또 관련이 좀 있습니까, 이 종목이? 네, 지금 아까도 잠시 설명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삼성과는 이미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 관련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검색이 되실 것 같은데 아이폰에 지금 삼성 쪽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즉 폴더블폰 관련된 디스플레이 수주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뉴스가 이미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아이폰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존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할 수만 없습니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폴더블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미 삼성은 진출했지만 아이폰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노광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이 또 어마어마한 유저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폴더블폰이 실제로 올해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또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기업이 바로 파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쪽에서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1차 목표가는요, 176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